여우 상시벽은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충청도는 한국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서지역이라고 불리면서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했는데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가다 보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큰 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충청도가 갑자기 독립을 해버리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충청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부터 파악해보자고요. 충청도의 인구는 2023년 4월 기준으로 555만 481명입니다. 이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전부 다 합친 값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슬로바키아나 레바논보다도 인구가 많은 수준입니다. 세계 122위에 등재되죠. 그리고 면적을 보면 16,659제곱킬로미터인데요. 이는 쿠웨이트보다 살짝 작은 수준입니다. 세계 156위에 등재되죠. 경제력을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충남의 경제력은 1,048억 달러, 충북은 629억 달러, 세종은 117억 달러, 대전은 390억 달러인데요. 전부 다 합쳐서 2,184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는 헝가리보다도 경제 규모가 더 큰 겁니다. 세계 55위에 해당하는 수치죠. 생각보다 충청도의 규모가 크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뉴질랜드 정도의 나라가 하나 뚝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도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충청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한국은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살펴보면요. 일단 제일 먼저 교통 인프라가 날아갑니다. 한국에는 총 47개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해안에 깔려있는 동해고속도로를 제외하고 모든 남북측 고속도로가 충청도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동해고속도로마저도 강원도 삼척시에서 끊겨버리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을 잇는 모든 고속도로가 단절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고속철도는 충청도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근데 충청도가 독립을 하게 되어버리면 이 인프라들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이 사실상 단절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류 혼란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부산항에서 상품을 내려도 수도권으로 상품이 배송되지를 못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국은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받게 될 겁니다. 특히나 충청도에서 가장 큰 3대 도시들에서는 모두 영남 방향으로 가는 경북축과 호남 방향으로 가는 호남축이 분기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가령 천안에서는 경부고속도로와 논산 천안고속도로가 분기되고요. 청주에서는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분기됩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는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지선, 경부선과 호남선이 분기되는데요. 경부선과 호남선이 분기되는 곳이 대전조차장이라는 곳인데 이 대전조차장이 날아간다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전조차장은 호남선과 경부선 및 경부고속선이 만나는 곳으로서 한국 철도 물류가 무조건 한 번은 지나가게 되는 곳입니다. 즉 매우 중요하죠. 이게 날아가버리면 한국의 철도 수송에는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남부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한 원자재 등이 중부로 올라오는데 큰 영향을 주겠죠. 또 한국의 기갑전력을 정비하는 창원 육군 종합정비창이라는 대규모 기갑전력 정비시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비창을 이용하려면 철도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충청도가 독립해버리면 졸지에 수십 톤이 나가는 기갑장비를 육로를 통해서 수송해야 하는 것이죠. 정비하기 위한 비용이 더욱 증가되어 한국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즉 충청도가 없어지면 이 분기점들도 같이 없어지게 되므로 사실상 남북으로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독립 직후에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유럽의 생계협정 마냥 조약을 체결할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통합이 될 것 같아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택배 문제입니다. 충청도는 한국의 중심에 위치한 지역인지라 상당히 많은 택배 허브 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롯데택배는 진천, 대한통운은 옥천과 대전, 한지는 대전에 허브터미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허브터미널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즉시 여러분들이 시킨 택배는 도착을 못할 거고요. 또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이 사실상 유사 월경지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청사 문제도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하여 세종시로 정부청사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근데 충청도에는 대전청사와 세종청사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세종청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입주해 있고 추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입주할 예정이죠. 또한 대전정부청사에는 관세청, 문화재청, 기상청, 산림청, 경무청, 조달청, 통계청, 거청 등이 입주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두 청사는 전체 공공기관 중 공무원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싹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다보니까 한국은 행정마비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그것만 있을까요? 계룡에는 육해공 3군 본부가 있고요. 또 최대 규모의 신병교육대인 육군훈련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육군훈련소 지구병원과 육군항공학교, 국방대학교, 공군사관학교도 있어서 충청도는 군사기능이 상당히 큰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특히 공군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충주, 서산, 청주에 F-16, F-35 전투기가 있어서 한국 공군의 공백이 크게 생길 것 같습니다. 즉 이 지역이 사라지다 보니까 한국은 군 지휘와 훈련병 모집에 큰 문제가 생기고 공군 전력에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충청도는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그 예시인데요. 대덕연구단지는 대한민국 연구 최고의 중심지입니다. 한국의 기술 대부분은 이곳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학기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곳이 바로 카이스트이기도 하고요. 또한 한국 기업들의 연구소와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들도 이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최대의 규모와 질 모두 연구도시 및 교육도시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시설이 없어지게 된다면 한국은 큰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양측 모두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충청도에 위치한 발전소부터 확인해보자고요. 충청도에는 수력 3개, 가스 4개, 유연탄 4개, 신재생 1개, 유류 3개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충청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충청도가 에너지 생산에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근데 당진에 세계 3위 규모의 당진 화력발전소가 있고 태안에는 세계 2위 규모의 태안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는 1100MW의 전기를 생산하고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6040M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죠. 이에 따라 충청도는 전국 전력 생산량의 20.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소비량은 17.11%를 차지하고 있죠. 즉 무엇이 문제냐면요. 충청도에서 소비하고 남은 3.24%의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끊긴다면 수도권에도 전력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큰 에너지 위기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충청도에는 그렇게 큰 항구가 없습니다. 무역항이라고 해봐야 서천에 위치한 장항과 서산에 위치한 대산항, 보령에 위치한 보령신항과 보령항 정도인데 이거 다 합쳐봐야 부산항의 4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양의 상품을 수출입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그대로 충청도의 경제쇠락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많은 양의 상품을 수출입하지 못하 보니까 에너지로 쓸 자원들도 수입이 잘 안 될 것이고요. 충청도도 에너지로 큰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충청도에는 많은 산업단지들이 존재하는데요. 산업단지의 회사들이 전부 다 수도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가 사실상 유명무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충청권의 독립은 단기적으로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작용될 공산이 큽니다. 21대 국회 기준 충청권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지만 지역의회와 지자체장은 국민의힘이 석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충청권의 독립으로 인한 여파를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거고요. 문제는 국민의힘인데 상당한 수의 국민의힘 지지층이 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충청권 독립은 행정 공백 사태가 동반되고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기에 전국 불안정이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대한민국의 허리가 끊어진 상황인지라 정치적 혼란이 가속화되겠죠. 충청권은 반대로 국민의힘이 광역자치단체장 4명 모두를 자당에서 배출했기에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전국을 운영할 것 같습니다. 또한 충청도에는 성심당과 천안의 호두과자가 있는데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없어지는 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충청도 사는 사람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외국인이 될 것 같네요. 어찌됐건 충청도가 독립을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통합이 될 것 같은데요. 충청도가 독립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분명 다시 통합을 할 것이고요. 위헌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피해가 너무나도 크고 전국토가 사실상 유사 월경지가 되므로 반드시 통합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충청도가 독립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